안녕하세요. 트레인볼 1잉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열린 토론토 프로에서 김성환 보디빌더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보디빌딩 부분이 아니라 클래식 피지크라는 신설 종목에서 우승을 한 거죠. 사실 이러한 김성환 선수의 도전은 조금 더 의외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할 줄은 전혀 상상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팬 프로에서 아쉽게 프로카드 도전에 실패하면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을 하고 토론토 프로에서 도전한 김성환 선수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프로쇼가 시작하기 전에 열린 아마추어 쇼에서 IFBB 프로카드를 따낸 김성환 선수는 바로 클래식 피지크 부문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는 해당 키별 한계 체중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아마추어와 프로에서의 한계 체중의 갭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차이가 나는 한계 체중을 무시한 채 김성환 선수는 완벽한 모습으로 프로쇼에서도 1위를 기록합니다. 김성환 선수의 개인 포징입니다. 사실 저 트포이는 아마추어 프로카드를 따낸 사람이 바로 그 해당 경기에 프로쇼에 출전해서 1위를 기록하는 것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본 사람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가운데 중앙에 두 명의 한국 선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이는 선수가 권영주 선수입니다. 권영주 선수 역시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토론토 프로 3위를 기록합니다. 프로들이 갖고 있는 한계 체중보다 조금 더 작은 한계 체중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한 김성환 선수의 매스는 오히려 프로들보다 더 볼륨감을 잘 살려왔습니다. 더군다나 프로 선수들이 갖추고 있는 컨디셔닝을 훨씬 더 능가한 모습이죠. 과거 IFBB는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거나 포인트를 따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적인 포인트제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프로쇼에서 우승을 한다고 해도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김성환 선수가 출전한 토론토 프로는 예외입니다. 토론토 프로의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그 지급되는 포인트를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김성환 선수는 하루 만에 IFBB 프로카드를 따내고 토론토 프로쇼라는 가장 큰 프로쇼 중에 하나인 쇼를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까내려가기를 좋아하는 악플러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소수의 인원들은 김성환 선수의 체형이 클래식 피지크가 아닌 보디빌딩에 가깝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저 단순히 백을 보여주고 허리가 얇으며 스키니한 체형을 가지면 그게 바로 클래식일까요? 전 트포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피지크는 키에 맞는 체중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체중 제한을 거치고 나서 가장 보디빌딩적으로 완벽한 선수가 우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90년대에는 모하마드 베나지자 같은 작은 체구의 선수들이 완성도를 높여 키 크고 아름다운 쉐입의 선수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하마드 베나지자는 클래식 피지크가 아닐까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지금 보시는 리 라브라다 역시 클래식 피지크입니다. 김성환 선수는 이러한 선수들과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트레인폴 1잉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성환 선수께 다시 한번 축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